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클로즈업. 오늘은 저희가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여의도골드클럽 강재현 과장과 함께 시장의 잔주름을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시장에 또 주 시작부터 별로 좋지 못하네요. 오늘 왜 이럴까요?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은 재미가 없지만 뭐 저희는 대비를 해야겠죠. 기술적으로 네네. 어느 정도 수준이 바닥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만약 지금 하락이 좀 더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코스피 지수 상으로는 1985포인트가 과거 이제 개파락 양봉이 나왔던 타이밍입니다. 이때까지 주가가 한번 밀리면 쌍바닥이 확인이 가능한 타이밍인 거고 빠른 반등이 이어지지 않고 지금처럼 밀린다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까지 한번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바닥 현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그게 아마 11월 중에는 쌍바닥 확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상승이 12월 초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필요 조건은 뭐 무역전쟁이 어떤 해결점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에서 입장을 좀 더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2월 중에는 반등이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시장에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그리고 시장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슈가 있죠.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14일에 결론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오늘 시장에서 거의 20%가량 하락하면서 30만 원을 장중에 이탈하기도 했어요. 워낙 불안한 상황인데 우리가 상폐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네. 어떻게 될까요? 뭐 오늘 만약에 15%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내용 이슈를 미리 알고 사전에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내부적인 그 불법이죠. 예, 불법이겠죠. 네. 그래서 예측 자체는 좀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 금융당국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폐지하기 위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거에 이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시나리오 상으로 봤을 때 이제 보면은 분식회계가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겠죠. 뭐 고의성이 없었고 어떤 실수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면 그 어떤 이런 제재 요건을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수준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거고 현재 이 회사가 내고 있는 매출 대비했을 땐 지금 주가 하락은 상당히 과도한 게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잡음에 의해서 과도한 주가 하락, 그다음 공매도에 의한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은 결국은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도 바이오에 대한 네네. 어떤 육성 정책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닥을 예측을 하고 매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네. 내일까지 주가가 오늘 뭐 마이너스 15%에 끝난다고 한다면 내일도 하루 한 차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바닥을 예측한다기보다는 지금부터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하신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결정 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잡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당장 다 사들이진 말고. 네, 그건 네. 가장 위험한 매매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 손이 희한하게 선뜻 가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 많아서요. 네. 하락할 때. 네. 많이 사셨을 것 같고요. 지금 네. 현재 시점에. 근데 이제 그렇게 매매하는 것 같지만 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리스크 탱킹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분할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확산이 되죠.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또 셀트리온까지도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또 10%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이오주들 지금은 좀 전반적으로 좀 관망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습니까? 셀트리온은 실적이 모멘텀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네.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회사들은 실적이 꺾이는 시점부터가 매도 타이밍이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 악화됐던 원인이 그 장기화될 전망은 아닌 것 같다는 어떤 기사들 내용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있는 핑계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매도가 많이 나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은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더 턴어라운드 하는가 이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셀트리온도 그 워낙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바닥 예근하기는 어렵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도 일시적인 기회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사지 말고 좀 천천히 사면서 좀 지켜봐라. 예,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등이 더 빠를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실적이 밀려서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데 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바닥 예측을 해서 매매하신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상황이 지금 좋아지면서 주가가 반등 나왔을 때 그때 조금 매수하신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그 바이오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어떤 이슈가 해결될지 말지의 기로에 있거나 아니면 실제 실적이 나오나 조금 덜 나왔던 그런 이슈들이 존재하는 종목들 말고 좀 그냥 지금까지는 기대감만 있었던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요. 일단은 대부분의 많은 주식들이 내년 상반기 때 그 R&D 관련돼서 좀 임상 결과 이런 것이 나올 게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바이오 전반적인 훈풍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종목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12월 달에 좀 이벤트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메지온이라는 종목도 지금 내년 3월쯤에 또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고 찾아보시면 이런 종목들 상당히 많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종목들 양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전반이 꺾인다라고 보기에는 선단하기는 어렵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종목들 이벤트가 남아 있는 종목들은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4박자 종목에서도 살펴봤던 전자결제 관련주도 볼 텐데 광군제는 이제 종료가 됐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일단 광군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중국에서 광군제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중국 직구를 거의 안 하죠. 뭐 이제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하시는 케이스도 있는데 네네. 중국에서 물건 사는 거 어렵진 않습니다. 예, 좀 뭐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일단은 수혜주로 부각됐던 결제주들 오늘 주가 흐름 그닥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많이 빠지는 건 사실 아니었어요. 네.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훈풍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국 광군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네. 평가받고 있죠. 그러면 미국 이후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결제 관련주들은 큰 흐름을 기대해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실질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네네. 가장 미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LG전자의 어떤 가전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 가전제품도 인기가 있겠지만요. LG전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전에서는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그런 걸 기대하는 의미로인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휴대폰에서는 많이 실패를 했지만 가전에서 워낙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실적도 나쁘게 꺾이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지금 바닥을 딛고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 가장 큰 수혜는 LG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광군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자결제 관련주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와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나라 전자결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막 아마존이라든지 그쪽 페이팔이라든지 그런 쪽의 전자결제를 쓰잖아요. 일단은 국내에서도 중국에 진출한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가 네네. 있습니다. 네. 예, 그 업체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네. 그게 시장 전반적으로 이게 업종으로 같이 올라가기에는 좀 지금 역부족이라는 부분들이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중국에 의한 주가 상승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미국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광군제가 딱 하루로 끝나면서 지금 큰 영향이 없었던 부분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여타 많은 결제 회사들은 국내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퍼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조선주도 한번 보죠. 그 조선주를 장기간 투자해 오셨던 분들, 뭐 2년이고 3년이고 넘게 길게 투자해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번 반등이 진짜 반등이 맞나라면서 계속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사실 2017년 초반에도 뭐 수주 소식 들려오면서 뭐 반등하다가 연말에 또 꺾였었고 2016년에도 좀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반등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일단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지만. 과거에 좀 많이 사놓고 좀 물려 계신 그 시청자들 여러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홀드하신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외국계 수급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조선주에 대한 외국계 수급이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따지고 보면 그 외국인들이 수급 주체로서 이 종목을 가지고 놀기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 외국계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장기 소외된 종목을 장기간 매집해 나가는 걸 좋아하는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장기간 소외받은 업종이고 지금 올라왔다고 치지만은 과거 주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주가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많이 팔아놓은 종목들은 대기 매물이 적죠. 그래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뚫고 가기 위해서 수급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는 족족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외국인들이 상당히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업황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팽배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개인이 따라잡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쫓아가기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야 따라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하면서 계속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을 제치고 7년 만에 수주 1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일수록 조정이 한번 나오겠죠. 시장은 항상 조정이 나오니까. 그랬을 때 담아가는 전략. 지금 따라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고 얘가 지금 산다고 얘기하더라도 친구들 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나온다고 한다면 조선주도 따라잡는 전략. 그리고 과거에 많이 물려 계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원금 정도 됐으니까 이제 던져야지라기보다는 좀 더 들고 가보신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조금 더 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버티시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장 말고 조금은 조정 나왔을 때 좀 사보자. 그거 좀 길게 보실 조정이 아니고 좀 단기 조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내년 주도주가 조선주가 될 가능성에 저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요? 앞서 다 설명 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오락 장기간 동안 업황이 지금 안 좋았었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업황이기 때문에 수급상의 주도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말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완전히 소외받았던 종목들 업종 중에 두 가지를 하나 뽑는다고 한다면 물론 2차 전지나 바이오 대장주인 거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장기간 소외받았지만 이제는 한번 주가가 올라갈 타임이 됐다라는 종목 중에 조선주하고 그다음에 그 해상 운수, 뭐 대한해운이나 이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업황이 살아날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용선료도 올라가니까 배를 빌려서 쓰는 비용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배 빌리고 싶은 사람들 꽤 많이 있나 봐요, 요즘에. 맞는 말씀입니다. 자, 배당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배당주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고배당주를 사보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또 2차 전지 때문에 올라온 감도 좀 있고요. 어떻게 할까요? 배당주는요? 배당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과거 작년에 배당했던 높은 배당을 했던 회사들을 좀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배당이라는 게 최대주주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많이 주는 케이스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배당 수익률이 미래의 배당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업종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은 그래도 매년 꾸준하게 잘 줬던 업종들이 이제 통신주들이겠죠. 뭐 KT나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배당 수익률 많이 줬던 종목들 중에 그나마 시총이 좀 견조한 회사가 효성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뭐 작년에 10%대 기록했다고 하는데 외국과 기관이 3만 5천 원에서부터 4만 9천 원대 좀 많이 매수를 했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가가 한 4만 2천 원 정도 가정했을 때 배당 이후에 배당 낙 전에 팔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배당 수익보다 배당락이 더 커서 수익을 많이 못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과거에 그 외환은행이었죠. 그 상당히 배당 많이 줬었고 외국에 줬다는 의미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시점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피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유념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주 그냥 막 사시면 안 되고 진짜 사실 올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꼭 확인하시면서 배당주도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골드클럽 강재현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